축하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요. 너무 귀한 시간에 너무 잘 오셨고요. 분명히 오늘 제가 시작한 유산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시작을 결단하고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내 안에 있었던 나에게 얘기를 하죠. 저도 내 안에 있던 제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어요. 상관없었어요. 식당을 할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그런 와중에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이 이뭐 예시 사진입니다. 괜찮았었는데 순간 비교군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실 때제 친구 부모님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셨죠. 이두 가정의 차이점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요. 예시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주방에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친구 집에 가잖아요. 얘들아 왔니? 오늘 뭐 했니? 뭐 맛있는 거 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홈드레스 입고 나오셔가지고 우아하게 오전에는 수영 갔다 오시고요. 주말이면 골프 다녀오시고. 사실 수익적으로는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집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라이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냥 어린 마음에, 사춘기 마음에 나는 절대 자영업이랑 사업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다 직장인들이랑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셨죠.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 안할수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꿈에 리스트를 넣었어요. 나는 무조건 월급쟁이랑 결혼할 거야. 아주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했었어요. 역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자영업과 공무원의 차이를 뛰어넘어 저는 저의 안정적인 삶과 홈드레스 입은 삶과 수영을 하며 골프 치는 삶을 위해서 월급쟁이랑 결혼을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죠. 군인이었어요. 군 공무원이었습니다. 얼마는 상관없어요. 10일이면 월급이 들어온대요. 물론 지금까지 10일이면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믿고 알콩달콩 아이 셋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안정적인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한 여자가 그냥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꿈을 꾸고 평온하게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의 가정주부님들, 나는 내 삶을 만족해. 저는 이때까지 만족해서 왜냐하면 제가 바라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풍족할 필요는 없었어요. 굳이 부족하지만 않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이때 만약에 네트워크를 얘기했다면 그렇게 너나 해. 나는 괜찮아. 난 아쉬운 게 없어. 뭐 굳이 돈 그만큼 벌 필요 있겠어. 애썼어. 왜? 내가 할 거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주 현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였었는지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네트워크를 단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왜 사람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삶에 바뀌는 전환점이 있죠. 38살 전환점이 옵니다. 안정적인 삶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에 퀘스천을 남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부고였어요. 69세 나이에 췌장암 21개월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식당을 하시면서 조금 이 안목이 있으셔서 살짝 부동산도 하시면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는 그 원룸을 한 가지고 있었어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원룸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아이셋 딸 둘 아들 하나가 이제 시집장가 다가고 손자 손녀 보고 이제 본인의 삶을 조금 여유롭게 살수 있을 나이였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대학교에 수업하고 있는데도 오래요. 왜? 단체 손님 와서 서빙 봐야 된다고. 그렇게 빨간 날이면 뭐 이런 날이면 항상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식당에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이제 부모님하고 조금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아 뭔가 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 삶도 봤어요. 부모인 내 삶. 우리 아빠 말고 부모인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이군 공무원인 남편에게 물어봤죠. 우리는 연금이 얼마야? 왜냐면 월급 받다가 그 다음에 오는 옵션은 뭐예요? 10일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끊어지면 들어오는 건 연금. 그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급이 안 되면 옷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빠지고 빠지고 빠지면 한 170, 8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 애들 중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조금 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요. 아시죠? 초등학교 때는 10만 원 들어가고 중학교 때는 20, 30만 원 들어가고 고등학교 40, 50만 원 들어가고 대학교 가면 100단위 들어가고 취직할 때 엄마 집 얻어야 돼요. 1,000만 원 단위가 들어가요. 전혀 그걸 모를 때 이제 남편의 얘기를 들었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170만 원으로 다섯 식구가 어떻게 살아? 아, 우리 아빠처럼 나도 무언가 해서 벌어서 둘이 또 같이 돈을 벌고 막 이런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경각심을 느꼈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뭔가 돈을 벌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유산화였어요. 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건강부터 좀 챙기자. 건강에 대한 그동안은 평온하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괜찮아 했는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요.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은,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미래와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언제라는 것도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안정적인 삶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때 유산화는 건강의 도구였죠. 그리고 수익적인 구조를 말했지만 그 정도 볼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왜?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도 많았고 너무 가정주부로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까지 판단은 되지 않았고 제가 선택한 거는 연금 바라기 말고 나도 이제 직업을 가져야겠네. 딱그 생각.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저는 미술을 전공을 해서 미대를 나왔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군인 광사가요, 20평인데 거실 여기에 앉아서 하면 한 6, 7명 하면 사실은 꽉 차요. 이 공간에서 내가 미술 수업을 해서 나라도 뭐라도 조금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역시 놀다가 애들 몇명 가르치니까 반찬값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 이래서 맞벌이를 해야 되나 봐. 나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야겠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가 느껴요. 일단 공간이 너무 작고 우리 아이들이 올 시간에 내가 아이들을 봐야 되고 다른 아이들을 봐야 되면서 이 아이들을 제일 못 챙겨주고 이런 맞물리는 내 삶의 공간이 주거 공간이 일 공간과 접목되면서 삶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니구나. 그래서 뭘 생각했겠어요? 네트워크를 생각을 했겠어요? 유산하러 돈 벌어야 될까? 그 생각까지 또 못해요. 미술 학원을 차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싫었던 자영업을 떠밀려 떠밀려 갈수 있는 그 길은 그제 한계에서는 그 그림받이밖에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영업은 얼마나 들고 현재 자영업의 폐업에 대한 이런 광고들을 접하게 되죠. 저는 남편을 따라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요. 자영업을 하는 순간 남편과 따라 살아야 되고요. 자영업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할수 있는 일에서도 한계점을 얻었을 때, 부딪혔을 때, 그때 유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물통 수익과 파이프라인 수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야 기회가 들어와요. 처음에 영양제를 먹으려고 했을 때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다고 노라고 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 저처럼 귀가 열리고 귀를 열고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한명 얘기를 해도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꾸준히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의 타이밍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물통수입과 파이프라인의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유산화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돼요. 와, 내가 미술학원 잠깐 미술 아니 학원도 아니죠. 미술 수업 홈스쿨링을 잠깐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경제적인 순환과 자유로움과 그리고 공간이 주는 그런 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리스크들이 이 안에서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유산화라는 게 권리 수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권리 수익. 정말 가정주부들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단어인데 요즘은 코로나 지나고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권리 수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뭔가 투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올 나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들어도 잘 몰랐던 남의 얘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저희 아빠가 가졌던 월세, 아니 그 원룸도 권리 수익이었죠.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사실 관리가 안 돼요. 원룸은 원책 들어갔다 나갔다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그거를 못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그 원룸도 팔았어요. 지금은 없는 건물이 됐는데요. 그래서 권리 소득이 뭐 그닥 좋은 건 아니구나. 결국 노동 수익이야. 그거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하고 붙이고 떠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노동 수익처럼 보였기 때문에 개념을 잘못 잡았었는데 제가 유산화를 들으면서 아, 진짜 권리 수익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런 리스크들이었고 내가 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스스로 정리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나요? 시작을 했나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시작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택만 하시고 계시고 시작 타이밍을 보고 계시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타이밍이 올까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날까 하지만 뜨거운 열정 그렇게 갑자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꿈과 목표를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답이라고 했고 기회로 잡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왔던 거를 사실 기회로 만든 것도 접니다. 뭐? 시작했기 때문에. 선택만 하고 시작 안 하면 기회가 기회로 왔다가 그냥 가요. 시작을 했고요. 잘하든 못하든 저는 방법을 찾는 걸 너무 잘해요. 근성이 있다 그러죠. 제가 저에게 장점의 성격을 말하라면 저는 참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방법이 없으면 찾아요. 포기하지 않고 왜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늘 방법을 찾았고요. 그런 방법을 찾는 시간들이 내공이 되어서 결과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내공이 실력이 아니에요. 말 잘하고 주변 지인 많고 돈 많고 주변에 뭐 영양제 먹을 사람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방법 샀던 과정들이 내공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유산화를 도구로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이 모든 것들을 조곤조곤 알아봤겠죠. 알아보면서 소비가 곧 판매가 되는 거. 정말 물건 파는 거 못하고 제가 시작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은 저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영양제 먹어요. 그런데 그 상대자가 집사님 다단계예요? 영양제 팔아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그분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소비만으로도 이게 된다라는 거 일단 저는 메리트 엄청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없는 형태. 저 미술학원을 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든 것에서
점포가 없다라는 거. 우리 김미경 강사님이 요즘에 매일 얘기해요. 가상 공간에 점포를 세우셔야 된다고. 엄청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년 전에 저는 김미경 강사님이 지금 피토에서 말하는 것들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신녀성이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점포가 없다는 거에 일단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통비, 광고비 뭐 이런 기타 등등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랬었고요.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에 여기에 메리트를 느꼈죠. 나는 건강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었고요. 최소 우리 가족들을 위해 영양제를 먹을 준비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하는 것만으로 된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라는 스타트점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제품을 이용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룹이 형성이 된대요. 여기에서 의심이 갔어요. 뭐냐면 제품을 이용하다가 안 하면 어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안 되면 어쩔 거야. 나 혼자 계속 먹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있죠. 저는 무슨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처음과 최악을 선택을 하고 고려해보고 나서 선택을 해요. 최악의 상황인데도 나한테 리스크가 없으면 저는 최악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죽지 않는 한 선택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은 돈 하나도 못 벌고 애용하는 사람 먹고 나 혼자 계속 먹고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해보는 거는 우리 가족은 건강하겠구나. 그 점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럼 해봐도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가입을 하고요. 가입은 했어요. 제품 먹으려고. 그리고 제품을 사용해요.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누군가한테 전하는 건데 제품을 전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재정적인 욕심을 가지고 함께 전한다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들을 그제서야 저는 접해 듣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귀를 안 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는지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아, 이런 분도 이런 말을 했네? 저런 분도 이런 말을 했어? 대박!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고 앞으로 비즈니스 형태의 직업군으로서 랭킹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 자부심 가지게 처음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그러면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아 권리 수익이 되는 거고 소비만으로 된다고 하니 가정주부인 나도 할수 있겠고 최악의 리스크도 아주 만족했어. 근데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나 유산아 그냥 먹고 있으니까 유산아로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합니다. 해야죠. 무조건 좋다고 해서 덜컥 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준비한다면 그 정도 챙겨서 알아보셔야죠.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따져보면서 이 회사를 내가 믿고 할수 있을까? 이 회사를 내가 전했을 때 욕을 얻어먹진 않을까? 이 회사가 나한테 그 정도 퀄리티를 리스크 나에 대한 이미지 리스크를 주지 않고도 충분히 하게 해줄까? 라는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처음에 영양제를 먹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는 네트워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먹기 위해서 아메이 하시는 분도 불러보고요, 애터미도 불러보고요, 뉴스킨도 불러보고 이런 용어를 여기서 막 얘기해도 되나요? 많은 회사들을 불러봤어요. 불러보면서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저는 효과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효과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러 물어봐요. 그냥 니네가 효과 있는 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없었어. 그나마 애터미가 있다고 하면서 특허증 하나를 복사지. 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뭘 믿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인식을 받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적으로는 아직 부족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양제를 먹는 부분에 있었어도 효과다 말할 때 저는 그때 영양제를 먹을 때그 뉴트리 서치라는 책을 보고 사실은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뭐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먹는데 이 정도면 믿고 먹을 수 있겠어. 사실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마땅하게 주시는 분이었고요. 자꾸 체험을 얘기하면서 막 화장품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마사지 해주신다 그러고 요리하신다고 이만큼 냄비를 막두번세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지고 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는 그 라라문 생리대라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효과, 건강에 효과를 주는데 여기 머리 붙이면 열이 내리고 바닥에 막 신발 밑에 붙이면 무좀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길래 나막 무서워서 막 나도 이렇게 될까 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막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만큼 엣지 있게 저한테 제품력을 전달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진짜 따져서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걸 일적으로 바라보고 그럼 한번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이왕 먹고 있으니까 알아보고 더 알아보고 더 알아보고 그때부터 또 알아보기 시작했어. 1년 전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또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11년도에 뉴욕 증시 거래소에 상장됐다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쩌라고. 처음에 못 알아듣게 돼요.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여기는 뉴스에서만 나온 언어였지 제가 접할 언어는 아니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이런 곳에 상장이 되려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매출이나 뭐 이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나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상장을 할까요? 말까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기를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어머, 진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거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좋아.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가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단계 하다가 보면 뭐 이렇게 돼 집안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인들이 떨어져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인들한테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좋으네? 그러면 제가 이 회사만 들었겠어요? 그리고 검색해 봤죠. 다른 회사들은. 니네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다 있는데 니네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가질 정도로 제가 참 의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더라고요. 3,000개 되는 회사들 중에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회사들만 이런 법적 보호를 받고요. 법적 보호받는 보험 또 레벨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레벨과 더그 다음 레벨이 있던데 어떤 레벨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왕이면 풀옵션이죠. 아시죠? 좋은 레벨을 받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 회사가 그런 레벨에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을 그대로 빗대서 그 회사들도 다시 들어가서 판단해 봤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팀이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타 회사에 전화해서 연구개발팀 있습니까? 또 전화해서 물어봐요.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봐야 된대요. 왜 그걸 물어보지? 그때 알았어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OEM이라고 밑에 외주를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알아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라는 언어를 쓰더라고요. 우와, 이거 좋은 회사였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연구팀들이 현재 85명 정도 있는데 60여 명의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야로. 그만큼 엘리트들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죠. 연구진이 있다라고 하면 몇 명이냐고도 물어보고 특허 같은 것들도 다 받으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뭔 소리 하냐는 식이에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타 회사들한테.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내공이 돼요. 내 비즈니스의 내공이 돼요. 나 그거 알아봤거든.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이게 내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또 스토리가 좀 있죠. 제가 영양제를 먹게 된 거는 이 책이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제가 이 책이 진짜면 대박이겠네라고 생각하면서 한 방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 책은 빨리 해결이 됐어요. 의외로.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 책은 제가 영양제에 대해서 올바른 섭취 방법, 올바른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여주면서 기준을 요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해서 그래프나 그림에 대해 되게 일가견이 있는데 그림으로 너무나도 보여지기 이해가 되기 쉽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그래, 이왕이면 이런 걸 먹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2판, 4판, 4판, 여기 4판 책이 최근 판이었었거든요. 4판에 대한 내용을 들었었는데 현재는 5판, 6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연재되고 있고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재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그만뒀겠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죠.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책이 나와요. 우리도 1위 해라고. 근데 전화해서 물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그런 책은 없다. 사업자들이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 그 회사 그 출판사 자체도 이미 없어졌어요. 한번 발행되고 말았던 책인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책은 4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연재가 되고 있고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교보문고에서도 살수 있고 얼마나 너무나 신뢰가 가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신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이 책은 TV 프로 내몸 살리기라는 프로에서 의사분들이 올바른 영양제를 드시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에스더 박사가 2003년도에 이 책을 본인이 비욘드라는 프로에서 설명을 해요. 어떤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되냐면 그 해답은 이 책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에스더 박사님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쇼핑몰을 만드셨어요. 뉴트리션 쇼핑몰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렇게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해야 될 때는 이 책에서 해답이 있으니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시중에 있는 영양제들을 수거해서 성분과 합성과 독성 같은 것들을 야무지게 정리해서 그래프로 그려서 자국민들이 보고 올바른 영양제를 드실 수 있게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돈 주고도 만들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그걸로는, 그래, 돈 주고 그 정도 책한권 정도에 만들 수 있지. 라고 할수 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독소가족이라는 S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대구 지역의 사람, 그리고 일본의 사람, 중국의 사람, 뭐 사람들의 혈액 속에 우리나라는 대구 지역 사람이었어요. 혈액에 있는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독소 가족에 대한 프로가 진행됐는데 그 혈액 속에서 그 캔커피를 먹었을 때 먹는 독성, 그리고 쇼파나 뭐 고무에서 나오는 독성, 공기 중에 독성 이런 것들이 혈액 중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과 알림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 대구 사람들이 거기에서 1위로 나왔어요. 혈액 속에 독성이 가장이 안 좋다고. 그만큼 왜 대구는 성소공단이라고요. 섬유공단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엄청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해 물질이 대구 시민의 혈액 속에 다 투과가 되는 거죠. 무섭죠. 근데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도를 보여주는데 이게 캐나다라는 나라 지도예요. 이 표시가 빨간색과 노란색인데 그 지역에서 방출되고 있는 유해 독성을 그래프화 시켜가지고요. 오픈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어떤 독성이 어느 만큼 반경이 나오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빨간색은 아주 위험하다. 이 동그라미는 반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양제도 그렇게 자국민들을 위해서 오픈해서 다 공개를 했는데, 공기 중에 유해한 이런 것까지 다 알리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조심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바뀌는 거죠.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이민 1위인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캐나다잖아요. 이렇게 자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거를 오픈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TV 프로에서 보면서, 어머, 영양제 그 책도 진짜겠네? 왜 사람이 한 개만 알 때는 그게 전문 줄 아는데 다방면의 각도에서 하는 형태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머, 그 책이 진짜였어.
저는 스스로 혼자 믿었어요. 누구의 상관없이. 그러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SBS 독서 스페셜 나오는데 한 4, 5년까지는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는 검색하니까 밀리고 밀려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캡처해둔 화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요. 또 뭐가 되죠? 이것도 내공이 돼요. 제 비즈니스에 또 하나의 내공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가 돼서 독성이 얼마나 있고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효능을 내고 그런 기준들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됐는지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다면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제가 유산화를 분 중에 저희 파트너가 소개하신 분이신데 뇌출혈 전문 과장님이 이 책을 보시고 책을 두 권을 본인이 읽으시고 설명이 듣고 싶어 하시고 영양제를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환자분들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이상이 돼서 오셔 수술해서 보내면 또 오고 또 수술해서 또 오고 이러죠. 근데 그분들한테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만 열심히 드셔도 예방하실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믿고 전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 책을 읽으시고요. 환자분들한테 오메가3를 권하여. 오메가3를 권하면 약국 가서 오메가3 주세요 하고 사 먹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 똑같은 오메가3가 아니니까 유산화 오메가3를 드시라고 안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그분의 의사로서의 사명이고요. 정말 자기 본인한테 오는 환자분들에 대한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진심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찾고 찾고 찾아서 찾았던 게 바로 유산화 이 회사 제품이었어요. 이 회사는 산업이부 병원이라고 자연 치유죠. 물론 이곳에서도 간단한 의술과 그런 기본적인 건 있지만 건강과 운동과 영양으로서 암을 치료하고 또 기타 등등 난치병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시 뉴스에서도 한번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모든 건물에 지어지는 자재들은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유해한이 아니죠. 인체에 안전한 재료들로 해서 여기 오는 분들이 정말 최선의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이곳에서 암 환자들이 또 그러니까 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 또 어떠한 난치병으로 가진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회복해 가는데 그때 이분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선택해서 먹고 있었던 그 유산화 영양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뇌출혈 전문 과장님이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있죠. 우리나라 처방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호주나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 미국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해줄 때 참고해서 보는 처방전에도 저희 영양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8시 5분이네요. 조금 졸리시나요?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가 오셔다가 조금 피곤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꼼꼼히 알아봤을 때 엄청난 수상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들어도 알수 없고 제가 들으면 무조건 검증을 하는 활동 행위를 했었는데 이거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700개를 어떻게 그에 빗대가지고 다 알아보고 하겠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동안 검증한 걸로 이 정도가 될 법하지. 충분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상 내역을 한 번은 얘기해 드려야 되죠. 우리나라에는 건강식품으로서 이렇게 수상이나 랭킹을 매겨본 적이 그동안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4년 전부터 랭킹을 매우기 시작했는데 저희 유산화 종합 비타민 중에 헬스팩이라고 4년 연속 종합 비타민 부분에서 현재 랭킹 1위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전부터 했었다면요, 10년 연속 수상이 됐었을 건데 아직 연역이 오래되지 않아서 4년 연속 수상이고요. 저기 보시면 또 컨슈머랩이라고 외국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단체예요. 여기에는 시중에 있는 영양제들을 가져와서 그냥 독성, 함량, 성분 이런 것들을 분석해요.
여기에 분석되어 있는 50% 이상의 영양제들이 함량이 미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영양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일정 회비를 내시면 우리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가입하지 않고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가입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제가 가입해서 검증할 거를 하시고 본인이 가입하신 화면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오메가, 중국성, 낙 이런 것들 다 불합격인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그 와중에서도 합격. 누군가의 청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합격을 받고, 컨슈머 랩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합격과 불합격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유산화 제품은 그 기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안할 이유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운동선수들, 지금 현재 5,000여 명이 넘는 운동선수들이 이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타 회사들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운동선수들이 먹는다고. 그럼요. 다 먹죠. 운동선수들이 후원을 받아서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메쉬랑 이런 분들이 이 후원, 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비가 얼마일까요? 수백만 원입니다. 제가 멕시코를 유산화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한달 살이를 갔다 왔는데, 그 멕시코가 허벌라이프가 판매 1위인 거예요. 왜? 어떻게? 알고 보니까 메시가 광고를 하는 거죠. 멕시코는 축구 강국이에요. 엄청난 남미 쪽에 완전 막 열광하는 나라거든요. 그 매출이 1위와 1위 판매율이 퍼센테이지가 거의 23% 이상 넘어가요. 2위가 7%면. 다른 나라는 1위가 7%고 2위가 뭐6% 이렇게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유독 멕시코는 편차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광고 효과예요. 그렇게 돈을 써서 후원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먹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영양제들을 얘기하면 영양제로만 후원을 합니다. 저기 옆에 우리나라의 선수 중에 이상화 선수가 유산화 영양제를 가장 오래 먹으셨는데, 오래 먹게 된게 저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에 갔는데 이걸 먹고 있는 거죠. 메달 선수들이. 그래서 나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후원이 들어가서 가장 오랫동안 드시는 분. 이번 동계올림픽에 146명의 선수가 유산화 영양제를 본인의 기량을 위해서 단 1초에 0.001초의 기록을 위해서 섭취하고 있었고요. 원래 저희 동계올림픽 종목이 총 15개 종목 중에 12개의 종목의 선수들이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메달을 획득을 하셨어요.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내고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하는 것 이외에 이 선수들한테 특별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도핑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을 때, 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믿고 먹어도 된다라는 걸한번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믿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생산로 인해서 생산 시설을 설비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 시설이 뭐가 중요해? 할수 있어요. 식품을 만드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식품으로 만드느냐, 영양제로 만드느냐, 의약품으로 만드느냐. 그 단계에 따라 200가지를 오케이 해야지 만들어지느냐, 600가지를 오케이 해야 만들어지냐, 900가지를 오케이 해야지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조할 수 있느냐. 의약품 기준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900여 가지의 검토를 거쳐서 OK가 됐을 때 제조되는 제조 라인을 스스로 유산화는 자취해서 그런 제조 시설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요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유기농 재료 사가지고 찌지고 볶고 후라이팬에 막 냉냄비에 하면 독성 다 나오고 막 이거 다 파괴되고, 근데 우리 맛있게 먹죠. 아무리 좋은 재료도 어떻게 제조되느냐에 따라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좋은 재료 유기농은 샐러드화해서 먹어야죠. 그쵸? 드레싱 살짝 뿌려가지고. 근데 그걸 찢고 볶고 찢고 볶고 찢고 볶고 푹 꽈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저는 이에게 제조시설 들었을 때 그냥 저는 제 언어로 이해했어요. 맞아, 우리도 그런데 이것도 그렇겠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수급되면 뭐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회사를 누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분이십니다. 기업가나 사업가들이 뭔가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펼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화라는 영양제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진단시약,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 진단 받으셨죠? 진단 받는 것처럼 진단시약을 개발하던 걸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가족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퇴행성 질환이 걸린 거를 진단을 아무리 빨리 해도 건강을 내 건강을 지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진단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거에서 한번 마음이 열리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유산화라는 회사 예방 회사가 뭐죠? 언어가 갑자기 꼬일 수도 있습니다. 예방 회사에서 진단 아닌데 그쵸.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래도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진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진정한 가족들을 유산화를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입니다라고 일 거에도 아니고 될수 있어도 아니고 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본인의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이 회사가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년 3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업계 2018년에 7위였는데요. 2021년도 업계 6위에 달성합니다. 근데 업계 1, 2위에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제품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더라고요. 제품이 많으면 많이 판매될 수 있지.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저희는 제품군이 영양제,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30여 가지 되는 종류로 업계 6위를 갈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건 제품력이 효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순위라는 거죠. 내가 이걸 사업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것 또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시작을 했고요. 처음 초록색을 통해서 유산화를 들었고요. 2013년 10월에 저는 가입을 하고 2013년 11월에 첫 번째 저희 교회의 집사님에게 전합니다. 아토피가 심한 집사님에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2014년 저희 통로에 사는 지인에게 유산화를 전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건강으로. 그리고 2015년 12월에 첫째 친구 엄마에게 전하고요. 2016년 7월에 막내 친구 엄마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저는 1년에 한 명씩 저와 함께하는 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의 제가 이들과 함께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1년에 한 명씩밖에 못 만났어요. 그래도 되는 사업이라는 거. 그러면서 저는 빌리버부터 체어로부터 빌리버, 빌더 이거는 유산화가 말하는 직급이에요. 어느 정도 수당을 가져갔을 때 단계를 갈수 있는 직급인데 여기까지 골드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어요. 차근차근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하면서 골드까지 갔고요. 골드 다음에 그 다음에 8개월에 이그제 골드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루비, 그 다음에 루비 이그제,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에메랄드 이그제를 갔어야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쉬고 제가 바로 지난주에 다이아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정말 한 직급도 저는 건너뛰어 본게 없어요. 차곡차곡. 크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알고 근성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 9년 차예요. 9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낸 결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이루어낼 때 제가 한번 점검한 거 뭐냐면 자본금이 없었었고요. 관리비 부담, 공실 부담, 세금 부담, 상속 부담, 리스크 없는 그 바로 가상의 임대 공간. 거기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그 가상의 임대 공간이 어떻게 활동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상의 임대 공간을 만들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멤버십 가입했을 때 가입을 하는 순간 모든 제품에 대해 10% 할인은 동일하게 받고요. 가입하고 첫 구매에 대한 10%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으면서 저는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선택을 하래요. 뭐라고 선택하라 그랬냐면 건강만 지킬래, 건강 지키면서 돈도 벌래.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만 지키려고 했는데 제가 돈도 벌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건강을 지키면서 재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차이는요, 가입비 2만 원일. 오, 가입비? 가입비를 내야 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사에 대한 설명이랑 이런 책자들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설명은 읽어봐야 되니까 오케이 하고 했는데 그거 매년 내야 돼? 매년 내는 게 아니라 가입할 때한 번만 내면 저런 재정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도로 시작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정적인 구도를 갖추고 나서 얼마나 공정하게 나에게 캐시를 돌려주는지 또 따져봐야겠죠. 제가 따져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신 분에게 이 부분을 제일 열심히 들어보셔야 돼요. 앞에는 저 같은 사람도 따져보고 두 번, 세번 걸러서 검증해 봤다면 이제 수익 구조만 나에게 맞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처음에 건강만 지킬래, 건강하고 재정을 할래 했을 때 저는 건강 재정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건강 재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 가상의 건물 한개 임대할래? 세개 임대할래? 그두개 차이점이 뭐야? 한개 임대하면 돈이 많이 들고 세개 임대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보통 생각하죠. 한 3억 정도 세 개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우리 식구가 건강을 새기고 우리 남편과 제가 보약 한 장만 먹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는 그럼 오케이 세계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상의 공간에 나라는 임대 건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1년에 한 명씩 전했던 A와 B에게 시간 속에서 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A도 1년에 한 명씩 전할 수 있겠죠. B도 1년에 한 명씩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지인들에게 전하고 전하고 전하면서 이 하부 라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가입되는 모습들이 그려지죠. 이걸 바로 저희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이 만들어져요. 팀이 만들어지면 팀들이 먹었던 각자 식구들이 먹었던 영양제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합산돼서 계산이 됩니다. A 쪽에서 소개받아서 먹은 포인트, B 쪽에서 받은 포인트들이 그룹 실적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 포인트들이 캐시가 측정이 아니 그 포인트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정리된 포인트 A 쪽이 높냐, B 쪽이 높냐 해서 둘 중에 낮은 쪽에 20%를 캐시화해서 돌려주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아, 너무 단순하게 이해가 잘 되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 봐야 뭘다 안다고. 일단 내가 이 소굴에 들어가 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 또 의심을 하죠.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알아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런 구조들이 깔끔하고요. 제가 타 회사 또 보상 플랜 책자를 봤죠. 진짜 이 정도 두께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희는 두 장인데 두께가 이렇길래 와 진짜 심플하다. 심플하다라는 거는 뭔가 돌려줄 때 뭔가 조건이 많지 않다라는 게 두껍다라는 게 이미 조건을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두꺼워진 거예요. 아, 조건이 적구나라는 게좀 인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으로 좀 만약에 캐시를 주면 큰 쪽에 남은 거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없어지지 않고 매주 2월에 준다는 거예요. 매주? 이거 한 달에 한번 주는 돈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주급 회사라서. 회사가 돈이 많고 순환이 잘 되나 봐요. 매주 돌려준대요. 그 있잖아요. 10만 원또 나눠서 매주 따박따박 주면 기분이 달라요. 한 번에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들어와도 나가는 건 똑같고 나눠서 들어오면 기분에 뭔가 네번 나눠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남은 실적에 대해서는 2월을 시켜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설명한 게 아까 당신이 선택한 한 개와 세 개. 한 개와 세개 했을 때
한계했을 때, 세계했을 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3개의 임대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 더블로 캐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받을 때 20만 원, 1000만 원 받을 때 20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 400만 원. 그럼 바보 아닌다면 당연히 3개를 해야죠. 오케이, 알겠어. 왜 그렇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어. 여기서 왜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의문만 생기니 오늘 여기 초대하신 분한테 이 부분은 필히 이해되실 때까지 10장을 설명을 들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할래, 세개 할래? 비즈니스 센터예요. 가상의 임대 건물 하나 할래, 세개 할래? 각자가 선택을 하겠지만 저는 세 개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됩니다.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혼자가 아닌 A와 B와 C와 D와 그들의 A와 B와 C와 D와 그들의 A와 B와 D와 C와 시간 속에서 1년에 한 명에서 시작해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팀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똑같이 누구에게나 포인트가 많이 올라오면 한20% 준대, 포인트가 적으면 5%가 준대, 직급이 높으면 많이 준대, 직급이 낮으면 적게 준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캐시와 포인트로 퍼센테이지로 공정하게 주는 그런 회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기분 좋게 매주 네 번씩, 5주가 있는 날은 5번도 줘요. 그렇게 매주 주고 수입의 성장하고 직급의 성장이 동일하게 가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까지는 기본 수익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보너스라는 게 있거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어떤 보너스냐면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한 가게가 수익이 되면 그 가게에서 너무 많은 계속적으로 모든 수익을 받아갈 수 없어요.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올라오는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 임대 그 건물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게를 또 확장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게를 또 채워야 되고 그렇게 딱 정해진 가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네개 가게, 다섯 개 가게, 여섯 개 가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가게들은 위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말한 그 1년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그네 명의 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 부분 또꼭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계 없는 수입 성장이어서 그런 가게들이 딱세 개였으면 딱한 가게당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3개면 정해져 있는데 4개까지면 4개까지로 딱 정해져 있지만 그 가게가 100개, 200개, 1000개까지도 무한으로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모든 가게들이 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거. 우리 건물 상속하면 엄청난 상속료를 내는 거 아시죠? 근데 상속료 없이 그냥 상속이 돼요. 왜냐? 저희는 캐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거를 상속을 할때그 세금 쪽으로 이렇게 할수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상속세가 따로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조금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보너스들이 있어요. 보너스들은 조금 오늘 초대하신 분과 함께 더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너스죠. 열심히 하고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대에게 또 힘을 주는 그런 보너스 기회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시작으로 찬스를 얻었고요. 내가 하는 거는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걸 공유하기만 했고요.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해줬습니다.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관리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유니스타즈 그룹에 소속된 리더님들이신데요. 유니스타즈 리더님들은 또 이것들을 더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핸드폰 안으로 비즈니스의 확장을 더욱더 빠르게 시킬 수 있게 이런 비즈니스 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결심을 하시고 액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액션을 해서 결과물들을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많이 해요. 좀 지루하신가요? 재밌으시죠? 계속 할까요? 다음 강사님 집에 가셔도 되게? 그건 아니죠. 2014년 그의 나는 엄마였습니다.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 엄마였던 제가 시작한 모습들,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렸던 삶이에요. 한달 동안 아이들과 멕시코에 가서 한달 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저 제주도 성에 안 차죠. 그리고 20여 년 군생활하는 남편에게 육아휴직의 기회를 줬어요. 군인은 윗분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항상 이렇게 체크받아서 진급을 해야 돼서 육아휴직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육아휴직의 시간을 주며 좀쉴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큰 딸은 2년을 갔다 오고요. 둘째는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유학의 기회를 줄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처음에 2014년 모습과 다르게 정말 세포 성형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손을 댄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바뀌면서 성형이 되었고요. 또 하나 제 삶이 바뀐 건 이건 제가 결혼하고 처음 가는 군인 관사였어요. 20평 채안 되는 관사를 페인트로 예쁘게 칠해야지만이 집처럼 가꾸고 살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짜파게티 봉지 들고 열심히 와이프를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해줬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결혼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거실인데 낮과 야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뷰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던 이런 삶. 저긴 페인트 칠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어요. 그런 시간 속에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시간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방치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함께 할수 있었고요. 어제 사진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냥 아이들만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의 자리도 챙겨가고 경제적인 자유, 남편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게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파트너님들이시고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좋은 기회,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과 다양하게 함께 할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시작은 제가 했지만 누리는 거는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하죠. 잘난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당신은 그렇게 말했지만 잘난 거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나지 않았고요. 아까 모여졌고 의심 많았던 가정주부에서 시작했던 거 사실이고요.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선택만 하지 않고 내가 시작했고 시작했을 때 나는 꿈과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거.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고요. 건강을 지키고 싶었고요. 아이들하고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고요. 내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시작된 유산화가 이젠 팀으로 함께하게 되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에게 이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준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택만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정말 안할 이유 없는 회사인 거 확신을 합니다. 좀더 따져보시고요. 좀더 물어보시고, 좀더 알아보시고, 꼭 선택하셔서 유산화로 부와 건강, 모든 자유를 누렸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